그 자동차는 이제 최근에 그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이제 금융 위기 이후에 그 메이저의 빅3가 거의 몰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한국의 자동차 산업만이 전 세계에서 성장과 이익을 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올해를 비롯해서 우리가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향후 2000년 전반에 그 어떤 자동차 산업의 한 10년 정도의 어떤 경향을 한번 짚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10년도에 자동차 시장은 지금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6%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00만 대 수준이 예상되면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 10년간의 최고 호황이었던 게 이제 2007년 수준이 그한 6,900만 대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2011년이나 돼야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신흥시장 성장 확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특히 브릭스로 대표되는 이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시장 중에서 중국하고 인도 시장은 상당히 성장하는 반면에 브라질하고 러시아 쪽에서 금융 위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성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이제 그 소형차 중심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대개 유저들이 그 메가 유저들이 어떤 현상이냐 하면 그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향해서 구매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이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호황을 누릴 수 있던 것도 소형차가 베이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금융 위기 이후에 소비자들의 하향에 따른 소형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게 이제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소형차라는 것은 큰 차를 팔기 위한 어떤 미끼로서의 소형차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어떤 시장 쉐어. 처음에 그 자동차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브랜드의 어떤 맛을 보여주는 그런 미끼로서의 그 소형차의 역할이 있었는데 최근에서는 그리고 이 소형차에서도 수익을 내야 되지 않냐. 수익을 내는 그런 차로서의 역할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두되는 것들이 그 밑에 나와 있는 고급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도 결코 싸지 않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이 타는 그런 차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상황, 주차 스페이스라든지 운전하는 습관, 뭐 그다음에 연비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그런 차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징은 이제 그 소형차가 증가되는 것 중에서 이제 다양화입니다. 소비자들이 그뉴 제너레이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차에서 가장 큰그 소비 그룹으로 보면 부머가 있고 그다음에 X 제너레이션이 있고 지금 Y 제너레이션으로 와 있는데 X 제너레이션 건너뛰고 부머하고 Y 제너레이션이 어떤 메가 어떤 세일즈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Y 제너레이션은 어떤 다양화 없이 그다음에 어떤 그 고급화라든지 다양화 없이는 어떤 선택에 있어서 도외시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자동차이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색깔이라든지 그다음에 텍스처 조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옆에 이제 그 그림에 보시면 폭스바겐 폴로라든지 그거 같은 바디입니다. 같은 바디인데 폴로 같은 경우 GTI를 하면서 엔진을 바꾸고 다른 투잡이는 동일하면서 엔진만 바꿔가지고 시장에서는 2,000유로, 3,000유로 더 받고 이렇게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자화입니다. 그래서 그 종래에는 차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엔진이 크냐, 힘이 세냐, 그런 것들이 어떤 가치 기준의 판단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얼만큼 전자화되어 있느냐, IT화되어 있느냐, 이것이 어떤 가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로는 미래의 친환경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하이브리드카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그 2010년부터는 한 100만 대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그 환경차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높아가지고 많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표를 하나 보시면 2005년도에 내연기관차가 이제 피크가 될 것이고 2015년도에 되면 이제 하이브리드카가 피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면 하이브리드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마 2015년에 대해서는 전기를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연료를 병행해서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카가 피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적으로 2030년에는 그 청정 에너지인 퓨얼셀이 개발이 돼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 환경차 발전 방향인데 그 요거는 이제 스타일 다분히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쇼카들 그런 것들 보면 그 친환경 컨셉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미래 이미지에 자기네가 가고자 하는 어떤 디자인의 방향성을 하나를 보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서 사용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를 보면 요거는 이제 르노에서 ZE 전기차 컨셉 시리즈인데 이제 모바일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운송이라는 개념의 그 새로운 해석을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자동차를 다 분해한 거죠. 분해해서 새로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형식의 차로서 어떤 기능에 맞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복합한 것이 아니고 시티 컴퓨터면 시티의 컴퓨터면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라는 것은 그 어떤 거리 운전할 수 있는 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고속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거리를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능에 맞는 그런 조형으로 전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향들이 이제 혼재해 있고 어느 것이 메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이제 환경차 디자인이 자동차에 어떤 역할을 줄 것이냐 스타일에 그래서 이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에어로다이나믹한 스윙. 왜냐하면 그 연료라든지 공기 저항이 그 자동차의 그 어떤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공기 역학적인 쉐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공기 플로어를 계산한 실루엣이라든지 뒤쪽에 트렁크 쪽에서 이렇게 엣지를 줘서 옆에서 생기는 볼텍스 같은 걸 없애서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휠이 이제 휠 부분을 다 막아가지고 구르면서 생기는 저항들을 없앤다든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동차 구조하고 스타일이 이제 많이 변할 것이다. 그 후드하고 엔진하고 사람이 타는 공간하고 그 어떤 3박스가 기본이 되는 자동차가 아니고 모노볼륨에 있으면서 전고는 좀 높아질 것이다. 바닥에 배터리들이 차지되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트롤 하는 푸시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와이어로 어떤 컨트롤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패키지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크로스오버 디자인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가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크로스오버를 했는데 종래에는 그 SUV 중심으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찜 라이크한 차들이 기본이 되는 그런 SUV 크로스오버가 이제 메인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여러 가지 차들하고 형식이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걸로 마구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사회가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소형이 변하는 거, 유저의 취향이 변하는 거에 맞춰서 더 많이 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형상의 크로스오버입니다. 자동차 위에 디자인 요소를 활용해서 개발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쪽 디자인들을 가져다가 자동차에다 접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중세의 아머를 기본으로 한 그런 거고요. 밑에 보면 그 자연물의 형상을 컨셉으로 맞추다 디자인이죠.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그 파도 바람에 치는 거라든지 그 돌을 던졌을 때 이렇게 그 이렇게 번져 나가는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채용해서 자기의 어떤 디자인이나 조형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그 요거는 이제 날개 형상을 가지고 한 겁니다. 날개 섹션을 가지고 전체적인 실루엣을 잡은 것이고 그다음 밑에 있는 걸 보시면 요트 뒷부분을 형상을 해서 콘솔 있는데 밑에 부분을 이렇게 컵처럼 해서 위로 받치는 모양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요 옆에 이제 닛산 주쿠인데 뭐 이건 디자인이 잘 됐다 못했다 떠나서 그 내장에서 이제 외장 칼라 그러니까 익스테리어 칼라와 인테리어 칼라를 동일한 걸 사용하면서 오토바이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오토바이의 어떤 조형을 콘솔 쪽으로 끌어들여서 채용한 그런 예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디자인이 그 어떤 자동차 디자인이 최근에는 자동차 디자인에 그 머물지 않고 건축이라든지 가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가져다가 활용하는 그런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그 메가 트렌드를 다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요. 한번 저 훑어봤으니까 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물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